홀라!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테스트 영상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드웨어 관련해서 문의를 주실 때 그중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어떤 모니터를 사용 중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자, 모니터의 해상도와 주사율에 따라서 PC 본체가 뽑아내는 퍼포먼스가 뭐 충분하게 느껴질 수도 혹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 가장 좋은 하이엔드 부품으로 막 도배를 하면 되긴 되는데 뭐 이거는 PC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뭐 다들 영역이니까 현실에서는 어쨌든 나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다들 노력하게 됩니다. 자, 여튼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그래픽 카드 중에 RTX 4060 Ti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RTX 4060 Ti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FHD 240Hz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에 대해서도 문의가 꽤 많았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증을 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저트 개념이긴 한데 뭐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4K 해상도 모니터에 대해서도 뭐 아주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테스트에 사용한 그래픽 카드는 EMTEC의 RTX 4060 Ti StormX Dual OC 모델입니다. 이 모델 문의가 좀 많았고요. 또 가급적 테스트를 한다면 이 모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자,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54만원대입니다. 그래요. 좀 많이 내려왔네요, 가격은. 자, 그리고 모니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FHD 240Hz 모니터는 예전에는 상당히 고사양 모니터였고 또 그만큼 가격도 아름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제품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인지 FHD 240Hz 주사율을 가지는 모니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고주사율 모니터 테스트할 때 항상 도와주고 있는 브랜드가 있죠. 네, BenQ에서 이번에도 이 테스트를 도와줬습니다. 자, 모비우스 EX270M 모델입니다. 27인치의 IPS 패널을 사용을 했고 1920x1080 FHD 해상도 240Hz 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밝기는 400니트인 제품이에요. 이 스펙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랄 데 없는 제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벤큐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잘 쓰고 있는 게 이 트레블로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49만원대 모델이에요. 가격이 조금 비싼 게 아쉽긴 합니다. 자, 이쯤에서 시청자분들 중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QHD라든지 4K 모니터가 대세 아니냐? 왜 FHD 240Hz 주사율 모니터를 아직도 쓰려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QHD라든지 4K 모니터를 선호합니다. 이제는 FHD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FHD 모니터를 찾는 분들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스템 스펙이 너무 고사양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4K 144Hz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퍼포먼스를 뽑아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보다 FHD 240Hz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높은 프레임의 게이밍 환경 구축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그러니까 빡겜 유저들의 경우 이 모니터가 지원하는 주사율이 올라갈수록 지연율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조작 및 입력에 대한 반응성이 빨라지는 이유 때문에 FHD의 고주사율 모니터를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4K 해상도의 모니터예요. 이상하게 4K 모니터에서 RTX 4060 Ti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은근히 계십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제가 그래픽 카드 리뷰할 때 자세히 안 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어쨌든 결과는 뻔하겠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모비우스 EX32106 모델이에요. 32인치의 IPS 퀀텀다 패널을 사용을 했고 3840x2160 4K 해상도, 그 다음에 144Hz의 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밝기는 600니트인 제품으로 고급형 모델입니다. 자, 스펙은 짱짱한데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20만원대, 가격도 네, 좀 짱짱합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은 참
아쉬운 제품이긴 해요. 그럼 이제 테스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 RTX 4060 Ti 리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사실 그걸 보면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거의 설명은 되어 있어요. 해당 영상에서. 자, 문제는 해당 리뷰의 테스트 시스템이 대부분 13900K CPU에 DDR5 뭐 7200 이라든지 다른 부품들이 너무 고사양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능 기준으로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CPU를 인텔 13400에 메모리도 DDR5 4800으로 세팅을 해가지고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면 뭐 영상 내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최근에 관심도가 높은 게임인 피의 거짓이라든지 사이버펑크 2077 그리고 정말 따끈따끈한 이 촬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출시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또 빠지면 아쉬울 수도 있는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심심해서 추가해봤는데 네, 포르자 호라이즌 5를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확장팩 출시 이후 각 게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이버펑크 2077을 살펴봤습니다. DLSS 3.5에 레이트레이싱 리컨스트럭션 옵션을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높은 옵션인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 설정 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Full HD 기준으로 60프레임이 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TX 4060 Ti와 Full HD 해상도 모니터의 조합이라면 100프레임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게임 진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인벤토리를 열 때라든지 이럴 때 급격한 프레임 드랍과 함께 이 렉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100% 쾌적한 게임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끄고 중간 프리셋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벤치 테스트 기준 180프레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풀 HD 240Hz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의 경우 고주사율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뭐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RTX 4060 Ti 환경에서 4K 모니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 설정은 아무리 레이 리컨스트럭션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활성화 한다 한들 네, 10프레임대로 정상적인 게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뭐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현실이에요. 자,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중간 프리셋을 선택을 하더라도 50프레임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쾌적한 게임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이버펑크 2077을 기준으로 본다면 RTX 4060 Ti와 Full HD 240Hz 모니터는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뭐 예상했던 것처럼 방금 보신 것처럼 당연히 4K 모니터와 RTX 4060 Ti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피구라! 피의 거짓은 어땠을까요? 자, 피의 거짓은 울트라 옵션 기준 Full HD 해상도에서 평균 163프레임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 피의 거짓도 RTX 4060 Ti 와 Full HD 240Hz 모니터가 매칭이 되죠. 자, 그리고 만약 피의 거짓만 두고 본다면 RTX 4060 Ti와 4K 모니터는 참 신기하게도 매칭이 가능합니다. 평균 112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4K 모니터의 경우 144Hz 주사율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 옵션 조절만 하면 모니터의 주사율을 웃도는 퍼포먼스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Full HD 기준으로 울트라 옵션에서는 평균 155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FPS 장르다 보니까 Full HD 240Hz의 고주사율 이 모니터를 만약 사용한다고 하면 최대한 좀 활용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옵션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평균 248프레임이 나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에서도 Full HD 240Hz의 모니터 그리고 RTX 4060 Ti는 상당히 괜찮은 매칭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4K는 울트라 옵션을 할 경우 평균 55프레임으로 매칭 자체가 굉장히 좀 네, 안 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옵션을 쓰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네, 국민 옵션을 보면 평균 117프레임을 기록을 합니다. 요렇게 되면 네, 뭐 쓸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레그를 4K 모니터 RTX 4060 Ti로 하겠다 그러면 국민 옵션을 하면 네,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시한 지 이제 뭐 하루도 채 안 된
그 어쌔싱 크리드 미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쌔싱 크리드 미라지는요, 신작 게임인 만큼 제가 세 가지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풀 HD 기준에서 그래픽 프리셋 기준 울트라로 했을 때 평균 88프레임, 그리고 높음으로 했을 때 114프레임, 그리고 보통으로 했을 때 평균 11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느낀 건데, 뭐 유비 게임이 늘상 그랬듯 프레임이 정말 잘 안 나와요. 풀 HD 환경에서는 그냥 울트라로 세팅을 하고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게임의 장르 특성상 뭐 요 정도 프레임 차이면 굳이 옵션을 희생을 해가지고 뭐 프레임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야,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또 있는 게 어쌔싱 크리드 미라지는요,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울트라 프리셋 기준으로 평균 6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게임 장르 특성상 60프레임 이상만 확보가 되면 사실 플레이에 지장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RTX 4060Ti로도 4K 모니터를 쓰려는 분들한테 이 어쌔싱 크리드 미라지 게임은 어쩌면 내 바랄라 같은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싱 게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화면 전환 속도가 빠른 레이싱 장르의 게임인 만큼 어쩌면 풀 HD 240Hz 모니터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풀 HD 기준에서 본다면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끝까지 올리고 그래픽 품질 프리셋도 울트라로 했을 때 평균 9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옵션 설정 상황을 봤을 때 생각보다 RTX 4060Ti가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더 높은 프레임 확보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레이트레이싱 설정을 보통으로 바꾸고요, 그래픽 품질 프리셋을 높음으로 하게 되면 평균 220프레임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프레임이 잘 나왔어요. 뭐 기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K의 꿈은 이룰 수 있을까요?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최고로 잡고 그래픽 품질도 울트라로 할 경우 안타깝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4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레이싱 장르 특성상 요 정도 프레임이면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옵션을 좀 낮추면 어땠을까요? 레이트레이싱을 보통으로 바꾸고요, 그래픽 품질 프리셋을 높음으로 바꾸면 평균 100프레임을 기록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4K 기준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게임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테스트했던 게임들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RTX 4060Ti와 풀 HD 240Hz 주사율을 가지는 모니터 조합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기준이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기준으로 240프레임 이상을 방어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옵션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RTX 4060Ti가 아닌 뭐 4070Ti급 정도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풀 HD 기준에서 굳이 4070Ti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도 아마 지금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4070Ti급 정도면 QHD라든지 4K 사이에서 봐야 될 제품이니까요. 자, 결론은 만약 높은 프레임 확보가 목적이라면 옵션 타협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에 따라서는 죽어라도 옵션을 뭐 내고 해도 프레임이 깨작깨작 올라가는 그런 게임들도 있죠. 예, 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 테스트한 사양의 경우 부품 선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직접 조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체 기준으로 한 150만 원 내외의 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 모니터를 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RTX 4070Ti급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자,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후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뭐 혹은 내 생각은 요렇다, 뭐 나는 요게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거 등등 뭐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5분 선정해가지고 문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요,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아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 같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류가 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